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정세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세훈이 신곡 Say Yes로 동료 뮤지션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습니다. 싱어송라이돌 정세훈은 지난 14일 첫 정규앨범 24 파트 1과 수록 타이틀곡인 Say Yes를 발표했는데요, 작사와 작곡진부터 여러 뮤지션들까지 SNS를 통해 잇따라 신곡 응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 앨범을 함께 작업한 작사 작곡진들이 따뜻한 메시지로 특별한 응원을 남겼는데요, 타이틀곡인 Say Yes를 작업한 작사가 김이나씨는 정세훈식의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버티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길이라는 글로 진심어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수록곡 5호 작사에 참여한 작사가 서지음씨는 텀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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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텀블링,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중독성이 텀블링 텀블링 감미로세운이라는 재치 넘치는 응원을, 수록곡 돈트노에 참여한 그룹 데이식스의 영케이는 함께 작업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훈씨 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타이틀곡과 수록곡 B 작업에 함께한 프로듀서 타스코 역시 정세훈군의 타이틀 Say Yes와 전곡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라며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가수 겸 작곡가인 박문치 씨는 유일한 발라드 6번 트랙 새벽별을 작업했습니다. 둘 다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곡이라 오늘 새벽엔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라고 따뜻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정말 좋습니다.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소속사 선후배들의 응원도 이어졌는데요. K윌 씨는 정세훈 Say Yes 직접 프로듀싱 전곡 작사 작곡 멋지다. 그리고 몬스타엑스의 기현은 세훈아 첫 정규앨범 전곡 작사 작곡 프로듀싱 앨범 너무너무 축하행 이라고 응원했습니다. 크래비티의 우비는 세훈 선배님 노래 들어보셨나 혹시? 짱 좋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원지는 완전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세훈 선배님께서 컴백하셨습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세요. 완전 좋아요. 믿고 듣는 세훈 선배님, 이번에 전곡을 작사 작곡까지 다 하셨다는데 벽이 느껴지네요. 완벽. 성민은 세훈 선배님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라며 신곡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가수 딘딘은 세훈이 노래 스포하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밴드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은 세훈이 신곡 좀 들어봐요 좀, 빨리 미친 듯이 좋다고요 라며 열혈 홍보에 나섰고, 프로듀서 키겐과 브라도스도 신곡 Say Yes의 스트리밍 인증 사진을 게재하는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신곡 응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세훈이 한층 더 청량해져서 컴백했습니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는 정세훈이 신곡 Say Yes를 선보였는데요, 이날 정세훈은 오렌지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간 카라 티셔츠 입고 무대에 올라 기타와 함께 흥겨운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특히 정세훈은 특유의 청량한 에너지로 힐링을 선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곡 다시 수록곡까지 한번 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정세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